처음 시놉시스 봤을 때는 그 어떤 저희 드라마가 선과 악을 토대로 한 드라마인데 그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떤 캐릭터에 대한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방영한 드라마를 보아하니까 그 어떤 사람에 대해 선과 악이 어떤 바뀐 거에 대한 어떤 줄거리 스토리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조금 사람에 대해서 되게 불쌍하게끔 약간 생각되는, 한 번 더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서 훨씬 확실히 이렇게 방영하고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자체에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번더 생각해보는 어떤 내가 출연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팬으로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된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한 9부, 10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영철과 설아가 그 약속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전 대본 읽고도 굉장히 소름이 끼쳤었거든요. 그 아이를 속였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런 믿음과 어떤 약속과 이런 게 굉장히 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라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 대본을 읽었을 때. 역시 드라마 방영하는 거 봐서도 조그만 애기 손가락이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 실제로도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완성도도 높은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오수에 대한 마음은 약간 혜인이는 감독님이 표현했듯이 그냥 바다 같고도 그냥 엄마 같기도 한 그런 여자예요. 약간 혜인이 생각했을 때 오수에 대한 마음은 어떤 연민 같은 것이 아닐까. 너무 이 상황에서도 이해가 가고 이 사람 자체가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연민의 마음이고 승하에 대한 마음은 조금 이성적인 감정이 아닐까 생각돼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한번 봤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좀 어렸을 때 봤던 사람은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승하에 대한 감정은 좀 이성적인 감정이고 오수에 대한 감정은 조금 연민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워낙에 바다 같은 혜인이다 보니까 좀 오수가 어떤 오수에 대한 사건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조금 너그럽게 받아주고 시청자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혜인이는 감정이라는 게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후반부에는 조금 혜인이의 그런 캐릭터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돼요. 연결 누구랑 되기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슬프게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까지 20부까지 대본을 읽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방영한 드라마를 보면 약간의 좀 암시 같은 게 어떤 다 파멸하고 마는지 아니면 다들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런 암시 같은 게 있었는데 너무 슬프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저도 이제 대본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어떤 뭐 승하나 오수 둘 중에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캐릭터들의 결과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냥 마왕이라는 드라마 하기 전에 그냥 엄태웅, 주지훈이라는 배우를 봤을 때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한 배우의 엄태웅, 한 배우의 주지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승하 오빠 뭐 오수 오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정말 승하 같기도 하고 또 태용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오수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느낌이 더큰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두분다 친절하세요. 약간 여배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상대 배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배려해줄 줄도 알고 그래서 촬영장이 조금 즐거웠던 것 같아요. 드라마는 좀 무겁지만 현장에서 좀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고생 아닌 고생이었어요. 마왕이란 드라마는 장거리 달리기 같아요. 끝까지 보지 않으면 어떤
다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드라마 욕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드라마 같은 경우는 1부, 2부를 놓쳐도 3, 4회부터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왕이라는 드라마는 1부, 2부를 놓쳐도 꼭 보고 싶게 만든 내용을 듣더라도 꼭 다시 한번 보고 싶고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조금 마력의 드라마가 아닐까. 그리고 끝까지 반전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시청자를 좀 사로잡는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돼요. 저는 예전에 제가 파우스트란 노학자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었는데, 그 파우스트란 노학자가 사랑하는 소녀를 얻게 되고 자신도 파멸하고 그 소녀도 파멸시키고 만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파우스트가 승아가 아닐까 생각돼서 혹시 좀 파멸하고 많은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조금 다 파멸하고 많은지 그게 궁금하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거 물어봤었어요. 그냥 나에 대한 연기 생활과 건강,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하는지 그런 거 물어봤었는데, 연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와서 저도 이제 힘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결혼도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빨리 결혼한다고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심판 카드가 나왔나? 우리 드라마에도 나온 카드인데, 내가 나 자체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노력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좋은 카드가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수아는 사실 예전에 영어할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배우고 영화를 찍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어떤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한 10분 전에 급하게 연습을 해요. 지금 생각나는 수화는 내 이름은 신림입니다. 아무튼 신림입니다. 네, 죄송해요. 네,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제가 마왕 찍으면서 NG를 냈을 때 저도 몰랐는데 저의 버릇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NG를 냈을 때 10미나만의 제스처 뭘까요?